부에 안녕. 전에 한번 보면 좋겠다고 했지. 조스도 같이. 왜? 시간 나? 그럼 오늘 어때? 나야 뭐 좋지. 조스한테도 말할게. 이따 봐.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 오늘 날씨 좋네. 여기가 아닌가? 때로는 참아야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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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 아주 잘 왔어. 손이 필요했거든. 메뉴는 뭐야? 참발라야. 자, 가서 고기 좀 볶아줘. 콩고기야? 그래. 가자. 가자고. 조스가 잘할 것 같은데? 조스도 도와줬어. 아니니까 숟가락이나 들고 얼른 볶아. 워드 가문의 비밀 레시피야? 그래. 뭐 양파랑 파프리카랑 타임이랑. 난 샐러리랑 마늘 썰 테니까 넌 계속 그렇게 줘. 채우라고. 볶는다니까. 됐지? 이런 잠발라야는 먹어본 적도 없을걸?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진 않지만 좀 물어볼게. 피터팬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놈을 죽였냐고? 나중에, 알았지? 그래, 부담 갖지 마. 난 그냥 그러네. 그래. 좋아. 아주 잘 저은 것 같은데. 주방에서 쌀 좀 가져올래? 알았어. 아니요, 랜디는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건 별 도움이 안 돼. 아, 그게...
걔 아빠도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서. 바스마티 쌀이라.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근데 맨날 똑같은 대답만 하고. 애가 평범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래, 그거 맞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거든요. 그럼 언제 가면 될까요? 그래요. 마침 가져다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걔가 음악을 좋아해서. 네? 아, 외울게요. 불러줘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그때 얘기. 그만 둬놔, 커. 이제 쌀을 넣으면 돼. 쌀 넣었어. 좋아. 그럼 한 소끔 끓게 두고 좀 쉴까? 어디 앉아. 맥주든 뭐든 마시고. 여기 좋은데? 그래. 참 평화롭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해리스는 어떻게 됐어? 전에 병원으로 보러 갔었어. 아직 혼수 상태야? 그래. 삶과 죽음의 미묘한 경계에 있지. 병원에 껍데기만 남았어. 머리에 한 방, 금방 끝이지. 그래, 나도 그랬지. 아주 쉬워 보였어. 그는 머리에 총을 겨누는데 뭔가 떠오르더라. 리버? 우리 부모님이... 정말 듣고 싶어? 부모님이? 아버지도 농장을 했어. 해리스네처럼. 그러다 농장이 기울었고. 결국 작은 잡화점을 열었지. 우린 가게 위층에 살았어. 어느 날 큰 술에 자다 깼는데 현금을 노렸던 거야. 계산대가 비어서 위층까지 올라온 거지. 우리를 무릎 꿇리고 아버지한테 돈을 어디 숨겼는지 말하라고 했어. 리버, 그만 말해도 돼. 슬픈 얘기는 안 좋아해? 아니, 그게... 너한텐 힘든 얘기잖아. 자꾸 떠올릴 필요 없어. 그래, 뭐, 네 말이 맞아. 해리스, 그 인간, 어떻게 했어? 머리에 총을 겨누고 이러면서 사람을 죽여봤지. 근데 못하겠더라. 처형 같았어. 그대로 병원을 빠져나왔어. 그렇게 끝난 거야. 잘했네. 근데 앞으로는 경찰로 돌아가진 않을 거고. 사설 탐정은 어떠려나? 어때? 리버 삼촌, 어울리겠어? 같이 놀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알았어, 알았어. 가자. 후이, 같이 놀래? 뭐 하고 놀게, 리버 삼촌? 보면 알지. 돌연, 게임하자! 그래, 해유도 대소동! 이거 써요. 재밌겠지? 이런 게임 꼭 해보고 싶었어. 야, 총 멋져 보이는데? 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나쁜 놈들 놓치면 안 된다고요. 누구? 아, 멋지네. 에이, 소개할게. 조안 맥클린 경감과 헨리 켈러인 경이야. 우리 관에서 최고의 요원들이지. 방해자는 게 좋아. 나는 언제나 혼자 움직이지. 예외는 없어. 너도 그렇고.
네, 나도. 좋아, 시작하자. 그래. 자, 우리 임무는 엘 차무코 엔디아블라도를 추적하면서 부하들도 제거해야 돼. 집값을 지르게 하지. 두 팀으로 나눠서 하자. 꼬맹이들이랑 우리랑. 아, 둘 다 목표는 같고. 더 많이 잡은 팀이 이기는 거야. 우리한테는 상대도 안 될걸? 아, 저기 부이 좀 봐줘. 알았지? 좋아하는 게임이라. 그래. 어, 저기 있다! 잡아! 도시는 내 것이다! 절대 뺏을 수 없지! 하지만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순 없지! 조심해! 부하들이 온다! 괜찮은데? 그게 다야? 괜찮은데? 악당들의 소굴이 틀림없어. 벌써부터 못된 악당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너무 조용한데. 함정이다! 놈들이 숨어있었어! 너무 느려! 오늘 뭐 살쪘대요. 아직 안 끝났어.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진정해요, 경감님.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맞았다, 맞았다. 받으라. 다 왔어. 혼자 불친하지 마, 켈러헨. 최고의 대원을 잃을 수는 없어. 내 걱정은 하지 마. 애들이 좋아하네. 뭘, 귀엽고 좋은데 괜찮아? 애들도 네가 마음에 든 것 같은데. 여기 식사 다 됐어. 게임은 재미있었니? 짱이었어. 우리가 혼쭐을 내줬거든요. 나쁜 사람들? 어? 아, 나쁜 사람들도. 냄새만큼 맛도 좋은지 볼까? 퇴사가 건강에 좋다더니 얼굴 좋아졌어. 리버도 가족이 좋은 거 알아야지. 뭐 가정이랑 경찰은 안 어울리니까 소홀했던 만큼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까지 편안한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봐. 넌 어때, 부이? 가족이 있어? 아니면 그냥 친구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질 수도 있지.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없다면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텐 아이들이 가장 소중해. 나도 실수를 하고 가끔은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지만 그래도 애들이 있잖아. 내 아이들. 나도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조스? 글쎄, 나도 좋은 엄마라고 할 수는 없어서. 있으면 손 주기! 나! 자기가 손 들었대요! V, 만나는 사람 있어? 연애로? 얘기해봐. 뭐야, 만나보네. 치,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을 요청한다. 알았다. 그럼 내가 구해주지. 고마워, 조스. 고마워. 정말 힘들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파트너가 있는 거지. 너 하마터면 가족 사진첩 보러 가자고 끌려갈 뻔했어. 설거지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뻔하지. 그것도 맞지. 그러니까 이유가 두 개라고. 다 왔어. 이게 뭔데? 급수탑. 여기 좋아. 뭐가 좋아? 술 마시고 얘기도 하고. 여기. 씨발, 문이 또 걸렸네. 빨리 고치든가 해야지. 자, 내가 올려줄 테니까 넘어가서 이거 좀 열어줄래? 좋아, 그래. 올려. 그냥 밀어. 알았어. 좋아, 좋아. 뭐 이만하면 괜찮은 편이지. 딱 보기에 막 번쩍거리고 그러진 않지만. 기업 플라자 같진 않은데. 그래. 하지만 살기 괜찮은 곳이야. 애들 키우기에는 그래도 좋은 편이고. 랜디가 법을 참 잘 지켰지. 근데 왜 그랬을까? 뭐, 그거야. 랜디가 지 아빠 닮아서 그렇고. 더 좋은 동네에서 살았어도 사고 쳤을걸? 확실히 대서양이랑 태평양 사이에선 최악의 도시지. 그래도 이 경치는 마음에 들어. 평화로울 거다. 그래, 난 지금 여기가 좋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니까. 끔찍한 도시에서 벗어나니 고향 생각도 좀 나네. 선물 있어. 네 총을? 나와 늘 함께한 거야. 정말로. 이제 새 주인을 찾아갈 때인 것 같아. 이걸 나한테? 괜히 장난치다가 발 쏘지 말고. 왜? 누가 발 쏜 적 있어? 조스 남편이 그랬거든. 여기서 취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특별한 장소구나. 추억의 장소? 뭐 그런 거지. 자, 그럼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 한 잔 어때? 여기엔 독한 술이 어울리겠는데. 네, 바로 그거지.
조스와 아이들을 위하여. 그래, 가족을 위하여. 더 없어? 아니, 위스키 두 병에 맥주 한 짝으로 안 돼? 뭐, 이 정도로. 각오하라고. 내일 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어디다 놨더라. 아, 달의 식민지도 지으면서 숙취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네. 뭐, 그래도 어젠 재밌었잖아. 그래. 아, 근데 나 이만 나가야겠어. 조스를 랜디한테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 서두르지 말고 정신부터 챙겨. 푹 쉬고 가라고. 랜디한테 안부도? 그렇게. 나중에 봐, 부이. 잘 잤어? 방해한 건 아니지? 발전기 말인데 안 까먹었지? 아, 맞다. 꼭 지금 고쳐야 돼? 그래, 지금. 그리고 병원 가야지. 랜디 오기 전에 다 준비해두고 싶단 말이야. 발전기가 어떻길래? 몰라, 근데 전기가 나갔어. 랜디 방 청소도 해야 되는데. 아, 근데 그거 내가 하는 거였니? 뭐 귀찮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부탁하자, 응?